네, 오늘은 2022년도 5월 13일, 제가 1973년도 김순영 여사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왔던, 신혼여행을 왔던 데가 그때 당시 송리산 법주사 들리고 사찰 구경하고 문장대까지 다녀간 기억이 납니다. 오늘 한번 지금 49년 만에, 글쎄 시간상 지금 문장대에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 근처 이렇게 관광을 즐기고 집식하고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네, 오늘은 그 시간상 문장대까지 갔다 오려면 뭐 시간도 5시간 걸린다니까, 여기 세족길, 자연관찰로 세족길만 한 바퀴 돌고 내려오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지금 앞에 가고 있습니다. 송리산 세족길 자연 탐방로 세족길만 오르는 걷겠습니다. 이렇게. 야, 문장대 5.8km, 천왕봉 5.7km. 제가 73년도 신혼여행으로 결혼해서 여기 와가지고 집식하고 그때 당시 젊었을 때니까 문장대를 다녀온 이후로 4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스님들 부도탑이 저쪽 길 옆에 저쪽으로 모셔져 있네요. 일단 그 사찰 입구는 그냥 패스 세족길로 들어섭니다. 아, 차 안에서는 냄새나죠. 좋네. 잘 따라왔네. 캠프 스테이 하고 장소구만 새롭게 졌네. 전력 빨리 오세요. 담장 넘어 캠프 스테이 하는 곳. 건너왔다 건너왔다. 세족길이 아니면 길이 문장대 천왕봉도 일로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 멧돼지요? 아, 충분하죠? 이렇게 깊은 산에.
식나무야, 등나무야. 저 꽃이 등나무 꽃인가요? 미란들이 물 위에 올라서 쉬고 있네요. 자라, 자라 같은 거, 자라. 호수 주변을 테크로 이렇게 해서 길을 아주 잘 만들어놨네요. 테크 길을. 이야, 역시 산이 깊으니까 계곡도 그 멋진 곳이 많네요. 많습니다. 바위들도, 계곡의 바위들도 아주 예쁜 바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와이어를 저렇게 쭉. 목욕설합니다. 마마의 피부를, 피부병 때문에 세조의. 네. 우와, 죽은 흰나무인 줄 알았더니 위에는, 위에는 또 이렇게 살아있네. 여기가 세심정, 세심정. 우측 서남봉 3.4km, 문장대 3.3km, 복전암 0.5m. 상고암, 관음원, 장화남, 비로산장 이렇게 쭉 되어있네요. 일단은 저희는 복천암 쪽을 향해서 올라가 봅니다. 세심정, 송리산, 풍속속, 날리, 맷산, 씻을새, 마음신, 정자장, 세심. 세속을 떠난 산에서 마음을 씻는 정자턱. 정자란 뜻으로 세속을 떠나 마음을 씻는다는 의미는, 아, 그렇구나. 그런 내용이네요. 도토리 뭐. 와, 막걸리. 복천암을 향해서 또 올라갑니다. 그때는 과거에 올라왔을 때에는 비포장길 잘도 올라갔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죠. 이건 뭘? 청신요? 아, 기념비냐? 기념비를 여기다 박아놨네. 아, 복천암 쪽에 계단이라고, 계단이라서 포기한다고? 알겠습니다. 아쉬움을 남기고 백을 합니다. 뭐 계단도 있고 차도도 있다는데 너무 가빨라져서 이제 백을 합니다.
두더지같이 생겼네요. 갈라진 바위가 너무 멋있어서 한번 쏘아보. 와. 불상도 그려져 있네. 이거 마이불이라는 거야, 이런 거. 바위에다 생긴 거. 마음속으로 빌어. 건강하게 우리 사는 날까 우리 가족들 건강해 주십시오. 여기가 뭐 금호대종사 부도타. 금호스님 부도타군요. 망공스님 상자 보월 보월 상자 금호스님 금호스님 상자 월산스님 계보.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네요. 별도로 이렇게 잘 다른데 여러 분이 있는데 여기는 딱 금호스님 법주사 경내로 들어갑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살짝 금강문을 통해서 살짝 들어갔다 나올 것입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제대로 담지 못하고 대충만 찍고서 나가겠습니다. 서천왕님 탈상전학대 미륵불사인가요? 탈상전 네, 속리산 관광. 오늘은 그 세심정까지 다녀오면서 여기 그 정익품송까지 왔습니다. 그 정익품송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트레킹 관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된 때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정지영지 정지용 시인의 생가를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처가집도 이렇게 잘 복원해 놨네요. 이곳은 옥천입니다. 부엌. 부엌 옆으로 문이 있고. 야, 얼로 통해가 절로 꼴뚜기 절로 나올까? 꼴뚜기? 거기 이렇게 줄 빼가지고.
옛날식으로 화로가 그냥 그대로 돼 있고. 풍금, 뭐, 지게, 쟁기라 그러죠. 쟁기, 멍석. 참, 요즘은 도저히 볼 기회가 없는데 여기 오니까 이런 걸 볼 수가 있네요. 옛날에 이게, 옛날식 그대로 옆에 창고 있고,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정지영 선생 문학관, 시인님의 문학관을 이렇게 조성을 잘 해놨네요. 생가에다가. 동네의 그 벽화가 아주 아름답고 잘 꾸며놨네요. 옛날 모습 그대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곳이 참아 꾸민들 이칠리야. 이곳은 옥천입니다.